자, 범양 권영의 대안주. 그럼 건설주 투자 어떤 종목을 하면 좋을까? 대안주를 두 가지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일단은 건설주들의 주가가 조금씩 어제 이 시점으로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지개를 펴는 건설주 중에 코오롬 글로벌을 한 분을 가지고 오셨고요. 예,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 이런 정책과 공약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큰 건설사, 현대건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코오롬 글로벌과 현대건설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비교해보죠. 자,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큰 건설사부터 좀 볼까요? 현대건설. 네, 저는 이제 현대건설이 조금 나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게 네. 이제 뭐 항상 연초가 되면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잖아요. 그쵸. 올해 분양 목표가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데 절반 넘긴 건설사는 현대건설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수주도 가장 많이 했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연내 수주 기대감이 가장 큰 데가 현대건설이랑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규모로 본다라고 하면 현대건설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 물량을 만약에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재건축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서울 얼마 전에 이제 뉴스 기사도 이제 보시면은 한강변 15층 규제도 풀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재건축 이슈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상 수혜지로는 이촌동, 그다음에 서빙고동 뭐 이런 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래 기다린 만큼 대형 건설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외 수주 기대감이 아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중동 프로젝트도 이제 입찰이 재개돼서 12월, 11월, 12월 주르륵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동남아 지역에도 이제 경기 부양 목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요. 교량이나 철도 같은 것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기준금리가 지금 한번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11월쯤에 한번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출금리가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건설사의 특성상 대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신용등급이 AA-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물리고 대출금리도 올라가는 것까지 물린다라고 하면 조달금리를 얼마나 적게 가지고 오느냐가 영업이익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현대건설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우세한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원픽은 현대건설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길건의 FC께서는 현대건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건설 붐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뭐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되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도 올라가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결국에는 가장 건실한 건설사 고르는 게 낫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은 코오롬 글로벌이네요. 네, 대형사 하려다가 네. 아무래도 팀장님이 하실 것 같아서 좀 피했고요. 아, 원하는 걸 하십시오. 하고 싶은 거 하셔야죠. 그러면 종목 바꾸겠습니다. GS건설입니다. 네. 근데 GS건설은 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네.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또 강했죠.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관심은 있는데 그래도 코오롬 글로벌이 지금 보면은 건설 쪽이 매출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수입차 사업이라고 하는 수입차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지금 수입차 사업도 조금 다른 업체들과 다른 게 AS라든가 그리고 네. 또 인증된 중고차를 다시 매각하는 어떤 사업들로 봤었을 때는 훨씬 더 수익성이 좋지 않을까로 네. 바라보고 있고요. 또 건설 쪽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코오롬 글로벌의 경쟁력은 괜찮은데 게다가 이 플랜트 쪽에서 풍력 사업 관련된 쪽도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쪽이 풍력 발전 관련된 수주와 이어졌을 때는 1위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게다가 이제 또 육상 풍력 15건, 해상 풍력까지도 합쳤을 때 각각 한 2조 정도 지금 수주를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하나 풍력 쪽도 리파워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풍력을 그 발전단지를 건설할 지 한 20년 정도 되게 되면은 노후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재보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장도 앞으로 커질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처음 경북 영덕에 이런 쪽에 수요가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를 또 선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장기 성장성에서는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측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실적만 보게 되면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1200억이 넘었습니다. 예, 작년에 한 해의 70% 수준까지 육박하고요. 당연히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런데 시총이 5700억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좋아지는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이를 못 따라갔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나 그리고 또 지금 보여주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회복돼야 되고 더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을 김민수 대표님은 가지고 오셨습니다. 건설의 본업뿐만 아니라 AS 뭐 인증 중고차 사업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해상풍력 쪽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도 역시 함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코오롱 글로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 전략을 좀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최근 들어서 뭐 건설주들이 한번 쭉 흐름을 타다가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어요. 뭐 두 종목도 비슷한 패턴인데 그러면 일단은 현대건설부터 가격 전략 체크해 볼까요?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 때 많이 올라갔다가 네. 뭐 계속 내리막길 타다가 이제 살짝 이제 올라가는 추세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가도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이 한 6만 1,000원대였었는데 6만 1,000원대까지는 수주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해 안에 터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손절가는 한 5만 원대 선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대건설 지금 가격에 충분히 좀 진입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의견이셨고 김민수 대표님 코오롱 글로벌도 가격 전략 주실까요? 네, 지금 어제 또 리포트 나오고 그러면서 약간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시초가가 강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음봉의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네. 그럼 또 갭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를 살짝 또 흔들리는 정도까지 감안하게 되면 한 22,500원대 밑에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래도 어떤 변화가 바닥은 확인하고 턴한다란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직전 고점 때 25,000원대는 큰 저항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 28,000원대 부근 정도까지 설정하면서 목표가의 흐름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2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종목 건설주 중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상황, 이제 내년에 대선이 펼쳐지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공약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대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분은 건실한 어쨌든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탑 건설주들을 하나 살펴보자라는 의견, 한 분은 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모멘텀들도 함께 가지고 있는 코오롱 글로벌 살펴보자, 두 가지 대안주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고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구중앙 PB센터의 길건우 FC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